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상현입니다. 저는 리액트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혹시 디투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그 사이트 싱글 페이지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과정들과 실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리액트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싱글 페이지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보고요. 그리고 진짜 실무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고민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리액트가 어떤 것들을 더 좋게 해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 페이지는 로봇이 가져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액트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굳이 리액트를 선택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거냐면, JS로 사용을 해서 한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컨텐츠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 라우터부터 보여주는 데까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리액트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아요. 뭐 컨트롤러 모델, 뷰까지 포함하는 앵귤러도 있고, 뭐 백본도 있고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중에 왜 뷰만 제공해주는 리액트를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컴포넌트가 쉽대요. 그리고 뭐 데이터 흐름이 단순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근데 저는 일단 처음에 제가 지금 개발할 서비스는 엄청난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지식 블로그들을 제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우터부터 모든 거를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리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컨텐츠를 선택해서 그걸 어떻게 업데이트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건드리게 되면 DOM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리액트가 알아서 성능의 향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랑 클라이언트 렌더링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대응을 하나의 언어로 해결을 해줍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그럼 어떻게 제공하게 될까요?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처음은 한 단계부터 다섯 개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리액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컴포넌트를 만들고, 로봇을 위한 페이지를 제공하는 프리렌더 과정에서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 단계부터 어떤 걸 하는지 한 번씩 살펴볼게요. 처음에 하는 게 리버스 프록스. 프록시 설정, 프록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사이트에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로봇들도, 머신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유저 에이전시를 분석하고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로봇인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면 어드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JS를 렌더링하지 못하는 로봇들이 들어오면 프리렌더 서비스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JS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정보들이 노출되고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서비스를 선택했어요. 어떤 서비스를 얘들한테 제공할 건지. 그럼 각자 갖고 있는 URL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이트맵 같은 거죠. 그럼 그 사이트맵에 따라서 그 URL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건지 JS들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의 URL에 따라서 한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JS들을 각각 갖게 돼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URL에 따라서 ID나 뭐 특정 값들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한 페이지에 뭐 어떻게 어떤 특정한 값을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페이지 옵션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페이지에 들어왔고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페이지 컨트롤러가 이제 각각의 보여줄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AJAX 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위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기도 하고 각각 어떤 것들을 구성할 건지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가져다 와요.
컴포넌트가 각각 위치를 해 있을 거고, 걔네들끼리 또 이벤트를 주고받아야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 이벤트들까지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각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바인딩 시켜주고,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조립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에 어떻게 보여줄 건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컴포넌트를 만드는 게 제일 컸어요. 왜냐면 구성품들을 다 만들어놔야, 부품들을 다 만들어놔야 이걸 갖다 쉽게 조립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리액트로 사용할 건데, 리액트는 그냥 하나의 그냥 템플릿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능만 따로 구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템플릿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엮어둘 건지, 어디에다 데이터를 넣을 건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할 건지 하나의 기능으로 묶어서 이것만 갖다 쓰면 동작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HTML도 있고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페이지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각자의 뭐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끌어다 쓸 거예요. 그냥 끌어다만 쓰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또. 왜냐면 각각 끌어다 쓰고 얘가 언제 변하는지, 데이터가 변했을 때 어디를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보통은 선택을 해서 도움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변경됐다라는 걸 알려주면 리액트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제가 그 도움을 따로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리액트가 많은 걸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실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민하는 작은 것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네 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까? 디자인을 딱 받으면 컴포넌트화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제일 먼저 그 사이트를 보고 같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D2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헤더에 뭐 추천글도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 D2 데뷔 사이트 같은 걸 광고하기도 했고 홍보하기도 했고, 그리고 URL을 이동해 보면 지금 인터넷이 끊긴 것 같은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각자 D2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 것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헤더도 있고 모든 게다 나열해 와요. 페이지 하나를 보면 디자이너가 예쁘게 다 알아서 기능별로 다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별로 모아둔 부분대로 컴포넌트를 나누기 시작해요. UI 단위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크게 크게 나누세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나뉜 다음에 하는 일이, 상태가 생겼을 때그 다음에 한번더 나누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각조각 내려고 하지 마세요. 상태가 어떤 거냐. 헤더를 보시면은 검색을 했을 때 토글이 되는 것도 있고, 왼쪽에 메뉴를 클릭했을 때 토글이 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상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분리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각자 얘네들을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이게 아까 들어갔으면 이런 사이트가 보였을 거예요. UI 단위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크게 크게. 그 다음에 할 일이, 상태가 생겼을 때 뭔가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된다. 이벤트들을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면 조금 더 쪼개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는 이 리스트 하나도 다른 데서 다른 뭐 모양들이랑 섞으면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쪼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갖다 쓰기도 너무 어렵고요. 마치 부트스트랩처럼 UI를 그냥 모으는 역 하다가 디자인하다가 지치게 돼요. 이 정도까지만 나눠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마크업이랑 JS 개발하는 거랑 좀 따로 일을 하게 돼요. 마크업을 개발해서 디자인이 HTML로 넘어오고, 전 거기에다가 동작하는 것들을 입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했는데, 그 넘어온 마크업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주의를 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마크업이 알아서 구조도 나눠주고 하는데, 제가 나눈 구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씩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음료수를 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저희가 텍스트를 그냥 일렬로 나열을 하더라도, 텍스트조차도 그냥 감싸줘요. 특정 태그로. 기본적으로 스팸 태그로 감싸게 되는데, 이거는, 리액트가 도움을 컨트롤 하게 되잖아요. 텍스트 자체도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얘는 제가 마크업을 스팬으로 넣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다른 두 개의 문장이나 데이터가 들어오는 스팬으로 감싸줍니다. 이것도 CSS로 약간 틀어지게 되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은 미리 마크업 담당자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자기가 개발을 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스타일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태그가 다 셀프 클로징이 필요해요. 인풋 태그, 이미지 태그는 보통 닿지 않죠. 얘네는 셀프 태그가 클로징으로 닫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유의해서 마크업을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벤트나 어트리뷰트도 얘네가 지원을 해주는데 하나씩 조건을 써요. 근데 저희 HTML은 그냥 일반 소문자, 대문자 구분 안 하고 쓰게 되죠. 그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에러를 받거나 따로 뭐 오류가 났다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어트리뷰트를 줘도 나타나지 않고 이벤트를 시켜도 동작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난 분명히 넣었는데 얘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땐 스타일 가이드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선택사, 모델사. 이거는 리액트뿐만이 아니고 FE 개발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각각의 모델링도 하고 따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로직을 짜게 되죠. 근데 얘네는 스케이트라 프록스라는 걸 제공해줘요. 이거를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틀을 제공해주는 거죠. 그 상태값은 일단 스테이트를 이용합니다. 스테이트가 뭐냐? 컴포넌트의 프라이빗 개인적인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자기 스스로만 상태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화면에서 어떻게 얘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사용자의 반응에 행동하는 값들을 여기에다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되면 자동으로 렌더 함수를 호출되면서 얘가 분석을 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동을 업데이트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렌더 함수에서는 set 스테이트가 호출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에러가 나. 왜요? set 스테이트라면 렌더가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했고 그 호출이 되면 알아서 변경을 해줄 건데 서로 호출을 관계가 꼬이는 거죠.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 렌더하기 전에 set 스테이트라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록스라는 거 하나 더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도메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함수를 하나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서버랑 통신하고 제 컨트롤하지 않아야 되는 값들 있잖아요. 그냥 주입하는 값들. 그런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스테이트랑 마찬가지로 위에서 상위에서 주입된 값조차도 변경이 된다면 얘가 알아서 렌더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알아보면 이 형태가 돼요. 도메인 함수랑 상태 정도. 도메인 함수랑, 도메인이랑 함수는 위에서 주입이 될 거고요. 컴포넌트에. 어떻게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너 움직여줘? 라고 할 거고, 컴포넌트는 자기만의 상태를 갖게 될 거예요. 이걸로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행위들이나 로직들을 개선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구독하기를 합니다. 그럼 이메일을 막 입력을 하겠죠? 근데 모든 데이터를 다 서버로 보낼까요? 아니요. 여기 안에서 이 컴포넌트 안에서 얘가 이메일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골뱅이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뭐 숫자부터 있는지 이상한 문자로 계속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럼 이걸 판단해요.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서 할 일을 하고 그럼 위에서 받은 함수나 밸류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전달을 합니다. 얘 유효해. 네가 할 일을 해. 하고 보내줘요.
그럼 서버에다가 통신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 뭐 이메일을 보여주든지 역할을 할 거예요.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또 통신이 와. 아, 얘 구독 완료했어. 그럼 구독 완료한 완료 또는 중복 이런 메시지들이 올 거예요. 프로프를 통해서. 그럼 그거를 바로 보여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구분할 수도 있고 통째서 하나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 스테이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끼리는 아주 잘 뭐 내 걸 상태 주기도 하고 위에서 오는 거 받아서 처리도 하기도 해요. 근데 컴포넌트 하나만 뭐 상태에 관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한쪽에서 뭐 나 이거 했어 하면 이쪽이 뭐 토글이 열려야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 뭐 했어 이러면 이쪽에는 또 다른 반응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프로프트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를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JSSX라는 문법을 이용하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이벤트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따로 셀렉팅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이벤트를 바인딩 시키고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함수를 추합니다. 온토글. 토글 했을 때 이벤트들을 실행을 하겠죠? 그럼 난 토글 됐어 라는 상태 값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 외에 로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로직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프로프트에 네가 할 일이 있니? 그럼 넌 네가 너 알아서 해라. 나의 값은 이거고 이벤트는 이게 됐어 라고 해서 전달이 될 거고 그럼 위에서 받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다른 각자 컴포넌트들한테 전달을 해서 서로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고정된 값들이 전달이 되고 이벤트를 발생해야 되는 것들이 전달이 될 거고요. 아래에서 컴포넌트에서 할 일이 다 끝났으면 위로 보내고 위에서는 각자 전달을 해주던지 아니면 또 위로 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 전달이 되고 값들을 주고 받습니다. 자, 좋아요. 컴포넌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제 결과물을 확인할 건데요. 디툴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만들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거 재사용이랑 도움 성능을 얼마나 향상했느냐 이거예요. 일단 컴포넌트의 재사용은 제가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하고 재사용성이 좋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 중에 제일 높았어요. 왜냐면 어디든지 갖다 썼을 때 데이터만 제대로 넣어주면 얘는 제대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재사용할 때 손이 더 많이 가는 건 아닐까? 재사용한다고 만들었는데 보통 이걸 갖다 쓰려면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재사용이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볼게요. 저희 사이트 아까 컴포넌트 나눠놨죠. 7개로 나눴어. 얘를 갖다 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7개 컴포넌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불러넣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넣어야 되는 데이터들. 각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들이 변하잖아요. 그것들을 하고 만약 이벤트가 다른 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벤트들을 다른 거 자기가 원하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딱 7개 들어왔죠? 그럼 다른 사이트는 어떨까? 그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시 다 만들 거 아니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어떤 걸 도와줄 할 건지 그러면 선택을 하실 거예요. 볼까요? 방금 전랑 거의 비슷하죠. 보시면 앞에 있는 커스텀 태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로드를 해서 얘를 선언을 따로 해줘라.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얘가 어떤 역할이다라는 걸 제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이트 봤을 때 어느 정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떤 일을 하겠구나, 어디 구성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달라지는 건 여기에 있는 데이터, 이벤트 그 페이지에서 사용할 데이터들 불러다가 넣어주시고요. 이벤트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props들, 이 형태대로 props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가 돌아가야 돼, 동작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일반 태그처럼 사용이 참 쉬웠어요. 그리고 데이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었고 이벤트는 주인만 하면 알아서 동작을 합니다. 그럼 재사용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제일 기대되는 거 도메인, 거쳐 도메인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그냥 기대했던 건 이거예요. 어디 도움을 변경해야 되는지 제가 찾고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하기가 싫었어요. 전 그것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기대보다 얘가 좀 더 해주는 게 많더라고요. 저 잠시만. 인터넷 좀... 네.
죄송해요. 노트북 있으시죠?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크롬 창을 껴주시고요. 크롬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는 건 변경되는 것들을 보여줘요.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이런 디브 태그들 변경됐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얘네들을 페이지를 바꿨을 때는 페이지가 변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아티클 리스트들이 쫙 있고요. 얘네가 변하면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얘네 지금 깜빡이지 않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트들이 변할 때 자기가 알아서 변경을 해줄 거고, 컴포넌트가 변경됐으면 컴포넌트를 업데이트 해준다고 했으니까 컴포넌트 단위로 해줄 줄 알았어요. 볼게요. 일단은 컴포넌트는 제대로 얘가 분석을 해줍니다. 여기 하단을 보시면 지금 여기 한 리스트가 20개 정도가 노출이 되거든요. 얘는 마지막이라서 조금 덜 노출이 돼요. 볼게요. 보셨어요? 추가만 됩니다. 도미 딱 지었다가 그것들만 변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변경됐는지 찾아서 없는 건 삭제를 해주고 추가를 해줘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디브 요소 그 템플릿하고 컴포넌트로 나눠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얘 그 이상으로 해줍니다. 볼게요. 데이터가 바뀌겠죠. 근데 얘 전체를 지금 다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아까 props를 입력하거나 state 값을 넣은 그 텍스트 부분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얘는 그 정도로 돔을 업데이트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얘는 성능이 더 좋았어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하려면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게 돔 컨트롤이거든요. 제가 잘못 만지게 되면 얘는 뻗어요. 근데 얘는 제가 그 걱정을 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재사용성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성능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부분만, 변경되는 부분만 업데이트를 한다. 돔 전체가 아니라 컴포넌트 단위가 아니에요. 진짜 변경된 부분만.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이벤트들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컴포넌트가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데이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툴을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서버랑 연동을 하게 되면 제가 원했던 데이터들이 안 내려와요. 제가 테스트했던 목데이터랑 다른 형태를 띄게 돼요. 혹은 실수로 한두 개 정도 구조가 다르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찾죠? 어떤 게 잘못 내려왔는지 알고 디버깅을 다 하려면 그 많은 컴포넌트를 하나 둘씩 다 찾아야 돼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리액트는 데브 툴을 제공해줘요. 보실게요. 제가 데브 툴을 확장 툴로 일단 설치를 했어요. 리액트 툴이라고 하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하나가 생기죠. 마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분석을 해줍니다. 리액트로 만든 사이트라면 이 탭이 생길 거고요. 리액트로 만들지 않은 사이트라면 리액트라는 표시가 없을 거예요. 이걸로 알아보시면 될 거고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던 프록스 값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컴포넌트 단위들을 얘네가 보여줘요. 빨갛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 컴파운드 단위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볼게요. 뭐가 보이나요? 보셨어요? 잠시만요. 지금 얘네들이 여기 옆에 보시면 프로스랑 스테이트로 들어오는 값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변경되는 값들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로는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냐? 근데 얘네가 확인해주는 걸로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는 제가 또 일일이 다 확인해줘야 돼요. 다만 콘솔을 찍고 디버깅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얘가 어느 정도 해주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얘가 미리 속성을 제공해줍니다. 저는 이게 옵션 값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주입받아야 되는 프롭스의 타입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줘요. 얘가 프롭스 타입이 없으면 그냥 컴포넌트를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잘못을 됐는지 알 수가 없고 그 파악이 어려운데 얘는 프롭스 타입이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입되어야 되는 거나 다른 값들이 들어온다면 경고를 알려주고 그럼 저는 그 컴포넌트 가서 데이터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냥 스트링이나 넘버, 이게 배열인지 아닌 정도는 기본이고요. 이게 필수값인지 아닌지. 또는 뭐 사람이라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남자니 여자니 이런 것 값들도 저희가 미리 정의를 할 수 있고 벗어나게 되면 얘가 경고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컴포넌트가 많아질수록 꼭 필요한 아이예요. 왜냐면 디버깅 너무 어렵거든요. 얘가 그냥 경고로 상세하게 어떤 값이 들어왔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정도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절감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꼭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내 사이트가 검색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외로 다른 데 공유를 했을 때 정보를 못 가져가서 공유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두 개를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될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프리렌더가 뭔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프리렌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들은 사람이 아니고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JS를 렌더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건 구글 외에는 거의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JS로 모든 걸 통신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동작들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얘가 들어왔을 땐 그냥 빈 페이지란 말이에요. 얘를 위한 다른 프리렌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데이터 있는 것들을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거죠. JS를, 얘가 왔을 때 JS를 돌려서 그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미리 둘러와서 얘한테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알려줘야 제대로 가져가고 얘가 사용을 하게 돼요. 정적인 페이지를 제공하는 거죠. 정적인 페이지가 어떤 거냐? HTML, 그리고 메타 태그, 이미지, 링크 이런 것들 그냥 저희가 보는 진짜 순수한 정보들인 거예요. 이것들을 제공을 해야 됐고 이거는 그냥 서비스에서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저 에이전시를 판단해서 진짜 서비스를 보낼 건지 프리랜드 서비스를 보낼 건지 검색 엔진이 왔다고 하면 노드에다가 미리 띄워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게 그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만들어야 될까요? 그 스태틱한 데이터들을 제가 다 불러와야 되고 이거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서비스 만들려고 다 만들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리액트는 서버 사이드에서도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별도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거냐? 브라우저에서는 뭐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보여줘요. 윈도우 이벤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돔 이벤트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리액트가
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이것들을 뭔가 장치들을 좀 예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혼합이 돼서 저희가 사용하는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버 사이드에서는 렌더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얘가 JS들로 돌아가는 행위들을 다 제거를 해줘요. 저절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컴포넌트들을 가져다가 render to static markup 이렇게 하면 서버 사이드에서도 그려질 수 있도록 얘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 해줄까? 그건 또 아니에요. 윈도우 이벤트나 DOM 이벤트를 자동으로 전부 다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노드에서 브라우저 이벤트를 호출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고 저희가 원하는 그 스태틱 페이지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액션을 제거하고 뭐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아이디 값들만 단순하게 제공을 해줘요. 제거를 해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얘네가 똑똑하게 모든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전부 다 호출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 전까지만 과정을 호출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돔을 만들기 전, 돔을 만들었을 때, 업데이트 할 때, 그리고 돔이 제거될 때.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업데이트 되기 바로 전, 돔이 만들어질 때까지, 렌더링하는 과정까지만 보여줄 거예요. 그럼 팁이 뭐예요? 브라우저 이벤트는 렌더하기 전, 바로 그 전 단계인 함수들에서 호출만 안 해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 호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will component will mount라는 그게 딱 렌더하기 전까지 할 함수인데요. 여기 전까지만 넣어주지 않으면 돼요. 그럼 윈도우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DOM 이벤트도 발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날까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왼쪽이고요. 로봇이 들어왔을 때 오른쪽이에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뭐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클리킹도 막 되고요. 토글도 되고요. 링크들도 막 왔다갔다 하고요. 예쁘게 보여져요. 근데 로봇이 들어오면 노드에다가 저희가 뭐 여러가지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얘를 모양은 만들어주지만 토글을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에 문서에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링크들은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티클들도 다 보여주고 이미지들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그런 제거한 것들에서 좀 틀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볼게요. 저는 공유하기를 합니다. 처음이에요. 프리렌더를 하기 전 서비스만 만들었을 때는 서비스는 이쁘게 잘 나와요. 근데 얘네 로봇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얘도 보시면 지금 똑같은 링크를 제가 공유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들을 공유한 건데 무조건 처음에 있는 타이틀만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글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안 돼요. 스태틱 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미지랑 내용들 잘 긁어가죠. 이렇게 돼서 검색 엔진에도 나올 수 있고 공유하기도 가능한 거예요. 리액트 정말 다 좋았을까요? 성능이나 재사용성은 정말 좋았지만 이걸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마크업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을 못해서 재사용이 좀 더 늘었고요. 저는 원래 마크업을 따로 관여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사정해서 맞췄어야 됐고 컴포넌트가 처음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면 얘가 그냥 에러 없이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디버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공부하기가 쉽다고 하지만 깊게 파고들거나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플럭스 구조나 뭐 쏟아지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질문 받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회사에서는 마크 브라우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따로 있을 경우에는 마크 브라우저를 풀리기 심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같은 느낌이 약간
처음에 좀 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해결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제가 스스로 마크업을 했는지 네. 일단은 마크업은 구조 잡는 거를 제가 만약에 디자인이 처음에 내려오고 마크업이 바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디자인을 미리 약간 가이드를 받아요. 같이 기획하는 단계에서 디자인을 받게 되면 마크업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컴포넌트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팸 태그나 이런 것들을 감싸야 된다. 컴포넌트는 난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거를 같이 미리 공유만 해주시면 협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쵸. 중간중간에 하시려면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클래스에 종속되지 않게 마크업을 입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가볼게요. 네. 네. 구축하기보다는 얘가 노드에다 따로 서버를 띄우는 건 맞아요. 두 개가 뜨는 거죠. 하나는 저희 실 서비스용 노드는. 근데 얘는 노드로 띄우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냥 앱에다가 똑같이 URL 들어왔을 때 아까 만들어놓은 컴포넌트들을 어떤 걸 보여줄 건지만 그 함수 하나 이용해서 똑같이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한 페이지 정도 나와요. 서비스 그 노드 서버는. 네, 분리해주고 그럼 분리해서 저희 노드 서버로 보내주면 거기는 아까 만들어놓은 컴포넌트로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